설날을 맞아 전국 곳곳은 웃음과 풍요로움이 가득 찬 하루였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만나 세배를 하고 또 나들이도 즐기는 모습 담았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아침 일찍 차례를 마친 시민들은 산소를 찾았습니다. 정성을 담은 음식을 올리고 곱게 절을 합니다. 고향에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은 임진각을 찾았습니다. 차례상을 앞에 두고 북녘당을 향해 절을 올립니다. 실향민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더 멀어진 것만 같은 고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고향에 한번 못 가는 게 죽기 전에 와서 인사라도 드리고 가려고. 설날 연휴를 맞아 도심에선 이색 북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새해 복을 기원하는 대북놀이 행사입니다. 대형 윷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날 줄 모릅니다. 여기 아이들하고 오니까는 윷놀이도 하고 뭐 굴렁쇠도 하고 국악도 보고 뭐 여러분 참 좋은 것 같네요. 북한의 무력 도발에도 가족과 함께 새해 소원을 빌며 웃음꽃을 피운 정월 초하루 날이었습니다. 올해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TV조선 이상배입니다.